죽고도 힘들지. 심하게 운동하면 심장이 아파서 그래. 아, 그래서. 와, 마당에 가 있을게. 아유, 참, 엄마 아빠도 생각이 깊겠다. 이게 좀 고민이 되긴 하겠다. 나는 방에 있어? 아침에는 같이 TV를 봤었는데, 낮부터는 계속 그림에 몰두하고 있었어. 그래. 오늘은 발작 일으키거나 하지 않았고. 괜찮아. 슬슬 약 먹을 시간이잖아. 는 내가 볼 테니까 랑 축구해줘. 알았어. 무슨 일 생기면 불러줘. 네, 가을은 예술일까요? 요즘은 그림 그리기에 빠진 모양이라 도화지가 점점 없어집니다. 다녀왔어. 아, 옷은 같이 내 앞이 해야겠는데? 진짜 파란 옷을 똑같이 입은 소년. 생겼어. 파란 옷을 입은 소년. 아, 오스님, 목소리, 파란 어린이들아, 옷은 이렇게 입은 힘든데. 소년. 파란 어서 와. 옷을 입은 소년. 어서 와. 아, 더워지네. 또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아빠가 가안 놀아준다고 삐졌었어. 아빠는 그림 못 그리니까. 아, 어머, 그런 말 하면 아빠가 우실 거야. 이미 울고 오늘은 있어. 의사 선생님을 그린 거야? 또 그림 실력이 늘었네? 이거 누구인 것 같아? 다들 요리에 대해 뭔가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게 많네. 모르는 건 나밖에 없나 봐. 괜찮습니다. 저는 요리의 요자도 모릅니다. 아, 나도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실력이 젬병이라. 글쎄, 하시모토 선생님 치고는 조금 젊고. 아, 혹시 새 선생님 오시거나 하셨어? 네,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린 거 아닌가? 아, 역시. 아니야. 이거 나야. 이야, 역시나 대단해. 그 아니라. 어머, 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야? 나처럼 병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구해줄 거야. 아이고, 기특해라. 난 하시모토 선생님처럼 다정한 의사가 되고 싶어. 빅토리아 스펀지가 뭐야? 난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렇구나. 너라면 분명 될수 있어. 그럼 병을 고치는 멋진 의사 선생님이 될수 있게 약 먹을까? 이거랑 그리고 이거 가루약인데 먹을 수 있겠어? 괜찮아. 영국의 케이크 중 하나인데 스펀지 케이크 두 개에 잼이랑 생크림 얹은 거? 맛있겠다. 다 먹고 나면 간식 먹자. 오늘은 맛있다고 소문난 집에서 케이크 사왔어. 딸기. 물론이지. 그 가게에 니 또래 여자애가 있었어. 굉장히 귀여운 아이. 다음에 너도 같이 가자. 왜 그렇게 우울해하지? 내리깐 애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을 보고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가 손에 닿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어머, 벌써 케이크 그만 먹는 거야? 한 입밖에 안 먹었잖아. 왜 그래? 아빠, 제대로 이쪽으로 쳐.
한번더 간다. 얘가 부럽나 보다, 얘가. 얘가 부럽나 보네. 아직 더놀 거야? 이제 3시인데 간식 안 먹어도 돼? 케이크 사왔잖아. 참, 전형적으로 말 돌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는군요, 아버지. 자, 케이크 빨리 먹으러 가야지. 필요 없어. 축구 더 할래. 저런, 아버지 화이팅, 화이링, 힘내라, 힘내라, 아버지는 세계 제일, 하하하하, 화이팅! 화이팅. 축구 해보고 싶다. 그래, 저렇게까지 계속 옆에서 좋아하고 막 하고 있으면은 해보고 싶긴 하겠다. 때를 쓰지 않는 가 혼잣말처럼 흘린 말. 이날은 계속 그 목소리가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입원합니다. 가 웃는 모습을 꽤 오랫동안 못본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유로워질 가망은 없는 걸까요? 아, 뭔가 씁쓸하다. 입퇴원 반복, 어린애한테는 힘들겠지. 나도 어릴 적에 한번 골절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걸 알아도 그 하얀 방에 있으면 어쩐지 우울해지더라. 골절, 넌 어렸을 때뭔 짓을 하면 골절을 잇냐? 모험놀이. 그니까 뭔가 그랬을 것 같아. 그러게, 나도 병원은 옛날부터 싫었어. 의사 지망이면서 치과에도 가기 싫다고 투정 부렸었지? 어? 잠깐만, 얘가 의사 지망이라고요? 잠깐, 그러면 잠깐만, 얘가 그 아픈 애야? 그러면 안 아픈 애가 어라? 내가 예상한 거랑 좀 다른데? 시끄러워. 진찰하는 거랑 진찰받는 건 다르다고. 설마 골절당해서 키가 아니야, 아직 중학생이라 그래, 중학생이라. 이해는 항상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생활을 보내왔던 걸까? 건강한 애가 부러웠을지도 몰라. 글쎄, 쌍둥이면 더 답답하지 않을까? 그렇네. 왜 나만 이러냐는 생각이 들어버릴지도 몰라. 일기 11월 1일에 소리 넣었다. 전화가 온다. 잠깐, 여기서 전화가 온다고요?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 걸까? 전화선이 연결돼 있어. 오래된 전화 중에는 전화선의 전기만으로 통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거 아닐까? 그런 게 있어? 아, 그렇구나. 받아보지 그래. 네. 어? 잠깐. 이거 뭔 소리야? 어린애 목소리. 뭘 전하려는 거지? 아까 그게 어린애 목소리였다고요? 그랬어? 멈춰있네. 유리문 안에 열쇠가 있는 것 같아. 오! 자물쇠가 달려있네. 또내 자릿수. 또 K 생일은 아니겠지? 허접한 시큐리티네. 일단 대충 맞춰보면 된다니까. 2월 5일이었죠? 네. 5월 1일? 아닌가? 아닌가 봐. 단서를 찾아보자. 잠깐, K, 나, 야, 너 학생증 내놔봐. 2월 5일. 나 아까 2월 5일이라고 쳤죠? 네. 아니구나, 그럼. 쳇. 메모가 있네. 병, 결혼식, 화재, 재판, 몇 번? 아, 요 책이랑 무슨 관련 있어 뜻일까? 보이는데?
달력이군에 쓰인 책이네. 읽어볼까? 네. 육요. 육묘는 일본에서 유명한 역주 중 하나. 불멸, 선승, 우인, 선부, 적구, 대안의 6종류. 6종류, 6종류는 뭐야? 관혼상제 등의 의식과 관련이 깊다. 불멸. 부처도 멸하는 대흉일. 이날은 병에 걸리면 오래간다. 선부. 오전 중은 흉, 오후는 대길. 이날은 뭐든지 조심조심. 우인. 뭐든지 비기게 되는 날. 불교 의식을 하는 건 대흉. 대안. 무슨 일이든 길, 경사에 적합한 날. 적구. 정오만의 길. 이날은 불신나 부상을 조심하자. 선승. 오전 중에 할 일을 하는 게 좋다. 금용이나 소송에 적합한 날. 이건? 달력 2년 전 거네. 이 집 마치 2년 전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나랑 똑같아.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얘도 하긴 부모님을 일찍 여였다 보니 조용한 눈에 있어. 그러면 병, 결혼식, 화재, 재판 이걸 언제 열러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병, 결혼식, 화재, 재판 맞죠? 병, 결혼식, 화재, 재판 병, 결혼식, 화재, 재판이니까 병, 결혼식 병결 화재 병 그러니까 불멸 결혼식 화재 재판 불멸 대안 정거 우인 아 아니구나 뒤에 더 있구나 아 잠깐만 아 헷갈려 잠깐 타임 병 결혼식 화재 재판이잖아 다다다다다 다시 병이니까 불멸 불멸 대안 적구 오인 불멸 대안 적구 오인 불멸 대안 적구 오인 17, 18, 19, 21 그러면 가운데 하나 빠진 2월 20일? 2월 20 아니네 챗 이걸 찾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병 결혼식 화재 재판 내자잖아 근데 불멸 대안 적구 우인 찾고? 아, 불멸이 몇 개고 그건 것 같은데? 그니까, 불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을걸? 잠깐만. 자, 혹시 모르니까. 불멸이요? 이거를 찍을게요, 내가. 까먹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얘를 찍고, 그 다음에, 요걸로 따지면 돼. 자. 병에 걸리면 오래 간다. 불멸. 그 다음에 결혼식은 좋은 날에 대한. 그 다음에 화재는 조심. 재판은 비기게 되는 날을 조심해야 되니까 우인. 화재는 적구. 그죠? 네. 그러면. 불멸, 대한, 적구. 불멸 이게 순서가 그럼 불멸 대안 적구 대안 적구 아이고 적구 다음에 그다음 불씨 왜 불씨가 아니라 화재 재판이었죠? 그러면 우인 아니 우인 맞지? 우인 불멸 대한 적구 우인 그리고 이거를 개수를 세
여기서 그래서 불멸은 다시 세면 하나 둘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대안은 대안 하나 네 개요. 아, 네 개예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적구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넷. 그 다음에 우인 다섯 개요. 어, 고맙습니다. 그러면 6, 4, 4, 5 어디 해볼까? 6, 4, 4, 5 빅토리! 만시! 오, 힘들었다! 아, 열렸어! 빅토리라 하니까 순간 개 부른 줄 알았어요. 에? 빅토리라는 닉네임을 쓰는 어느 친구를 부른 줄 알았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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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비춥고 열쇠 그런 것까지 있는 건가? 정말 커다란 집이네. 비춥고 열쇠를 손에 넣었다. 오케이. 아, 종이가 끼워져 있어. 일기네. 11월 15일 다시 과거로 숑숑숑숑. 오늘은 온종일 추운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차갑습니다. 는 가을 신체 검사에서 키가 컸다고 좋아합니다. 어? 엄마, 이거 봐! 신체 검사 결과야! 키 컸어! 그래, 자랑하고 싶겠지. 키 컸으면 얼마나 기쁠까, 저거. 어, 잘 됐네. 몇 센치가 된 거야? 105cm! 아, 귀여워! 어머 어머, 그러면 보다 약간 크구나. 진짜? 누구한테 자랑하고 올래? 그러다 싸움나 이거 사. 는 아직 자고 있을지도 몰라. 저 커다란 집에서 네 명이 살았단 뜻인가요? 뭐 그렇겠죠? 지금 이야기상으로 봤을 때? 또 심장 아파진 거야? 아니, 아침에 병원에서 검사하고 와서 많이 지쳤나봐. 그렇구나. 아, 참! 오늘은 엄마가 푸딩 만들었어. 딸기 맛이랑 초코맛. 또 슬슬 깰 테니까 같이 먹으렴. 응. 아휴, 엄마가... 참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다 이거 참. 는 병원만 다녀서 우울해졌는지 요즘은 밥도 간식도 잘 먹지 않습니다. 둘이 세트 산 바지도 는 아직 멜빵이 없으면 헐렁합니다. 아, 점점 마음에 걸리겠다 이게. 아, 왔네. 아, 깼다. 어서와. 다녀왔어. 아유, 귀여워라.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그 광월에 그 쌍둥이 생각나네. 미치루랑 카케루. 간식 갖고 왔어. 딸기 푸딩이랑 초코 푸딩. 필요 없어. 아유, 왜 안 먹으면 안 커. 또 그러냐? 키 안 큰다. 나랑 같은 말을. 그럼 밥만. 거기에 또는 넘어가는구나. 자, 누구는 딸기 푸딩. 귀여워라. 맛있다. 응. 어. 웃었다. 이 대화 너무 귀엽다. 어떡해. 누구야 웃었다. 그, 뭐, 야, 무슨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냐. 한 번 더 웃어봐. 싫어.
왜 거기서 삐져 얜 또. 넌 거기서 또 왜 삐쳐 이거 사. 자 웃어. 하지마 간지러워. 어떡해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오랜만에 들은 의 웃음소리. 전 언제까지 이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있는 걸까요? 기증을 아이고야.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은 이제 여명이 길지 않습니다. 점점 쇠약해져가는를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저주하고 싶어집니다.